핫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핫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죠. 반도체 수요 급증 속에 또 가격 환율 또 다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 SK하이닉스 실적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은 사실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못 가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주가는 뭐 삼성전자를 지금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11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 그러니까 지금 뭐 5G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사실상 긍정적인데 참으로 좀 답답한 이제 이런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종목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GST,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작은 종목인데 네. 사실상 시가총액 한 2천억 대 되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밑에 이제 작은 뭐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같이 올라갈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탄력도를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결국 지수의 신고가가 나타나 할 때 좀 땡겨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장비, 그러니까 지금 네. 가스 정화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러 장비. 네. 칠러 같은 경우는 유니셈, 뭐 FST, 그다음에 지금 동사 같은 기업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도 조절 제어 장치 이제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 크게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장비 업체들은 작년에 조금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동사는 오히려 그 수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올해나 이제 내년 정도 수혜를 좀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네. 예상 투자액이 32조 원, 그러니까 280억 달러인데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 흐름, 그러니까 2020년도에 7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정이 안 나올 때 이 종목은 조정이 좀 나왔고 오히려 이제 그 조정 흐름이 이제는 조금 오히려 매물수화를 좀 거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는 다시 뭐 플러스로 좀 전환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뭐 동사 같은 경우도 50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긍정적인 것 같아서 22,000원에서 21,000원 매수 자리, 그다음에 목표치는 26,000원, 그러니까 신고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높은 자리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26,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7,5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금 상승 반전했네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GST인데 어제는 6% 급등을 했습니다. 매수가 밴드 안에 지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7,500원입니다. 두 번째 탑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우리 뭐 영화 콘텐츠 뭐 드라마 쪽에 돈을 팍팍 댈 만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상 황금 아르나는 이제 거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상 5,500억 투자했는데 2월 한 달에 한 725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익성을 지금 황금 아르나는 거의 수준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시국이 오히려 이제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삶의 패턴을 좀 바꾸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네.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력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2021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죠. 콘텐츠를 5,50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영화 제작, 뭐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실적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OTT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FTV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뉴스 자체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저희가 지금 눈여겨볼까요? 네, YG엔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YG엔터. 네네. 네.
지금 뭐 에이스토리나 뭐 페넨터, 뭐 키이스트, 최근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어떤 제작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 관련주들 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원한 흐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G엔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블랙핑크를 지금 일단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맞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회사 스튜디오 플렉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TV에서 제작 중인 닥터 브레인의 제작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지금 개봉,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지금 방영이 예정이 좀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블랙핑크라는 이제 가수와 그다음에 뭐 쥐드래곤 같은 그다음에 지금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컴백 기대감도 사실상 충분히 있다라는 걸 우리 좀 아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컨텐츠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만 1,000원에서 4만 9,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네. 목표치는 정고점 라인 5만 5,000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보다 좋으면 박스권이 돌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은 그거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당장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5만 5,000원까지는 좀 작고 그 뒤에 어떤 관찰을 통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그러니까 박스권이 깨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제 엔터즈 부각되고 있는데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망의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죠. 그런데 이 감소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2월 취업자가 47만 명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100만 명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월보다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내수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내수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려워지는 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뉴스 자체만 보면 다소 조금 우울한 뉴스인 건 분명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앞으로의 어떤 백신 접종의 추이라든가 그다음 확진자 추이 감소, 그러니까 확진자 추이에 대한 어떤 동향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강원랜드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강원랜드, 뭐 파라다이스, GKEL 같은 종목들은요. 사실 외국인 카지노, 뭐 GKEL 파라다이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일한 지금 내국인 카지노가 이제 강원랜드죠. 아무래도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독점적 위치라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감소가 돼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조금 끝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날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연장이 된 게 지금 폐특법이라는 부분이 네. 20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광 지금 개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인데 네. 이게 95년도에 제정이 됐고 25년도에 이제 끝날 위기에 좀 처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됐고 2045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2045년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부분들 충분히 좀 있지 않나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 달에 16,000원을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주가는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란 얘기죠. 오히려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이라면 결국에는 거리두기 완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5월 달에 지금 미국 자국민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에서 26,000원짜리 1차적으로 좀 매수 자리고요. 목표
목표치는 지금 2020년도 초의 고점 자리였던 3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정도 참 작게 대응하신다면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추세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관심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탑픽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